중등 3년 차에서 진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과목 레이디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지막 과목이죠. 이전에 우리 몽고DB를 공부했었고 그리고 또 SQL도 공부했었죠. 중등 1년차 SQL, 2년차 몽고DB, 3년차 레이디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이고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코딩 실습, 그죠? 카카오뱅크의 코딩 실습에서 꼭 필요한 모듈들을 추가해서 이제 중등 3년차에서 카카오뱅크 앱을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 레디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데이터베이스이고 몽고DB와는 달리 그렇게 대용량이 아니라 실시간 글을 기록하는 그런데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몽고DB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렇게 해서 레디스를 쓰므로 해서 우리가 이전에 완성했던 카카오뱅크 앱, 중등 2년차에서 완성했던 카카오뱅크 앱보다 어떤 점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좀 많습니다. 약 200개이고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보실 수 있고 있어도 되고 교재 뭐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레디스 익센셜즈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이 짧은 책이라서 짧은 책인데 실습이 굉장히 다양한 실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도 만들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에피소드가 200개입니다.